에두아르 피아르. 1868년 11월 11일에서 1940년 6월 21일. 프랑스의 화가. 나비파의 일원으로 출발하였다. 인상파의 영향을 벗어나 고갱의 화풍을 따랐으며 형태의 단순화와 색면의 장식적 배합을 지향하였다. 어머니와 자식의 정경이나 실내의 정물과 같은 신변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제재로 삼았으며 깊이 있는 배색과 애정 깊은 운필은 엥티미즘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프랑스 퀴소 출생. 1877년 파리로 이주하였다. 1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바느질로 생활하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1888년 아카데미 줄리앙에 들어가 피보나르를 알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나비파의 일원으로 출발하였다. 인상파의 영향을 벗어나 고갱의 화풍을 따랐으며 나아가 형태의 단순화와 색면의 장식적 배합을 지향하였다. 작품은 어머니와 자식의 정경이나 실내의 정물과 같은 신변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제재로 삼았으며 깊이 있는 배색과 애정 깊은 운필은 엥티미즘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만년에는 약간 아카데믹한 방향으로 기울어 상류 계급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전기만한 생기는 없다. 작품으로 파리공원 모델 등이 있다.